자유!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무료 위티 제작자 싹클릭과 네이트 애니메이트와 그의 팀에 의해 만들어진 FNF 트윈썸니아 모드 속 보이 앤 걸 이란 캐릭터들입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보이와 걸, FNF 트윈썸니아 모드 속 메인 캐릭터들로 방에 들어와 침대에 올라간 보프. 갑자기 소등되더니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며 랩배틀이 시작되지만 이 정체는 보이와 걸이었습니다. 그 둘의 정체는 이 우주 속 시간과 공간 밖 평면에 존재하는 신격적인 존재들 중 하나이며 그 존재들은 각각 시간의 왕과 우주의 여왕에 의해 주어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둘은 처음부터 이름도 없고 실직된 상태로 존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들에게 맡기기에 마땅히 좋은 일을 생각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둘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성별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처럼 보이긴 해도 그들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여자다운지에 대한 것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지만 빅뱅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왕과 왕비는 이 두 수수께끼의 쌍둥이를 위한 목적을 결정했는데 순수한 카리스마와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즐기는 것으로 이는 훌륭한 농담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탄생한 후 그들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베이비시터로 그 후 그 둘은 보이 앤 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보이. 보이는 세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데 큰 대단 바보 로 보이는 즐겁게 만들어주는 즉 그에게 처음 부여된 훌륭한 농담꾼 역할에 가장 가까우며 마치 그는 평생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는 24시간 7일 내내 코미디언일 뿐만 아니라 잘난 척도 꽤 한다고 합니다. 또 그는 정말 좋은 첫인상을 얻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몸에 힘을 내고 형태를 변형하여 야바위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죠. 보이와 걸은 둘 다 신이기 때문에 음식과 숙면 같은 것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평범한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낮잠도 잡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죠. 그리고 보이는 인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브루클린 악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문 밑부분엔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데 그는 앞뒤 안 가리며 그가 하려 하는 것은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니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이름은 걸. 걸은 보이와 달리 차분하고 현실적인 타입으로 걸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후 생겨진 그의 일인 베이비시터라는 일과 가장 가까우며 그녀는 가는 곳마다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장난을 치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보단 훨씬 덜 떠들썩하죠. 또 걸은 누군가의 기분보단 누군가의 행복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만 형상 변경이 가능하죠. 걸은 디저트를 약간씩 먹지만 앞서 서술 했듯 식사란 건 굳이 필요 없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는 디저트가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도 말에 억양이 있는 것처럼 걸도 억양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영국식 악센트를 낸다고 하죠. 성격으론 걸은 정말 침착하고 명량하지만 짜증날 땐 여전히 사람들을 잘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트윈썸니아의 릴리즈 날짜는 7월 3일로 이는 서클립의 생일을 맞이하여 공개된 것입니다. 트윈썸니아라는 모드의 이름은 트윈과 인썸니아의 합성어 입니다. 보이는 변신 능력이 거의 무제한이지만 이성으로 신체를 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이와 걸의 배꼽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데 보이의 배꼽은 Y형 배꼽에 걸의 배꼽은 X형 배꼽입니다. 그 둘은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오직 아이,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들, 다른 신들과 괴물들 앞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이는 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둘 다 누군가의 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먹을 수는 있지만 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는 무단 침입자나 괴물들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겁을 주는 걸 좋아하며 이 일이 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전 디자인에선 보이와 걸은 융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의 나이는 스토리에도 나왔듯 빅뱅 직전에도 있었으니 우주만큼 오래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 둘은 쌍둥이입니다. 걸도 사람을 충분히 놀래킬 순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적 지향은 에이섹슈얼로 이는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 둘이 존재하는 세계는 줄리안과 마찬가지로 위티와 같은 세계가 아닙니다.